안녕하세요, 확신입니다. 저 MK전자 네이버 금융 한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요건 오늘 날짜 또 올랐네. 11,150원에 시작했잖아, 우리. 근데 5% 또 올랐나? 아, 나 화만 오르노. 자, 요거 시가총액 2,200억. 이게 차트는 아름다운 모양은 아닌 조금 애매한 모양이고, 뉴스를 볼까? 52주 신고가 10% 이상 상승, 영업이익 40억, 생산력 품질 대행, 뭐 종가 기준 뭐 이런 거밖에 없네. 자, 뉴스가 없다는 소리지. 자, 17 요건 나중에 보고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하네. 넘어가고 종목 분석. 1년 성장률이 32%, 적죠, 다른 거에 비해서. 수익률도 34%. 비비 등급 오션 비홀딩스. 오션 비홀딩스가 24%, 신성건설이 6%, 차정훈 대주주가 5%. 차정훈이 대주주예요, 대차주. 신성건설도 차정훈, 오션비홀딩스도 차정훈. 차정훈이 실세다. 동사는 미경사로 설립돼서 MK전자로 상호를 변경. 한 30몇 년 돼, 30몇 년. 반도체 패키지 핵심 30년이 더 멀네. 38년, 38년. 맞지? 38년 맞네, 38년. 본딩 와이어와 숄더볼. 본딩 와이어는 세계 매출에 엄청난 매출을 차지하고, 우리나라 수입의 한 30, 40%를 여기서 쓴다. 숄더볼 등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용인 본사 쿤산 반도체 IDM 업체와 호공정 업체들의 대상으로 생산 판매를 한다. 해외 업체가 뭐 이렇게 110개 정도 다 거의 들어가는, 요렇게 되는 연결. 자,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5년부터 매출 4,500억, 6,100억, 6,800억, 7,000억, 7,300억, 영업이익이 200억, 1,200억, 1,700억, 1,700억, 1,200억. 야, 영업이익 요거 1,200만 하더라도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2,000억이잖아. 멀티플 2밖에 안 되잖아, 맞지? 영업이익만 계산해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걸 못 받았을까? 이걸 왜 이리 못 받았을까? 왜 이리 못 받았을까? 값어치를. 그럼 영업이익 빼고 단기 순이익만 받더라도 1,500억, 1,000억, 1,400억, 1,300억, 700억. 뭐 나쁘진 않아, 맞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200억 될 때도 있었네. 500억 될 때도 있었고, 뭐 들쭉날쭉했네. 투자 활동은 투자도 못 하고 있었고. 그렇다잉. 뭐좀 자본 유보율은 2000%, 2900%. 부채 비율은 100% 초반선을 유지하고 있고. ROE는 한 2%, 8%뭐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배당금은 꼬박 주고 있었고. 자, 그러면 분기로 한번 보자. 분기로 매출이 2,000억, 한 분기마다 2,000억, 2,800억, 2,000억, 2,000억, 1,800억, 2,100억, 1,900억, 2,200억. 이렇게 식으로 분기로는 괜찮죠? 영업이익이 370억, 67억, 430억, 140억, 260억, 1억. 뭐 이래 들쭉날쭉해.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게 원가 빼기, 판관비잖아. 이상하다. 맞지? 자산이 1,800억에서 1,800 맞나?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조 8,000억, 2조로. 부채가 1조, 자본이 9,000억. 그래서 부채율이 한114% 정도. 자본금은 109억에서 그대로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제 분기별로는 2분기 19년 3분기부터는 지금까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되지는 않았었고, 투자는 계속 쭉 해왔었고, 재무도 갚을 때 있고 안 갚을 때 있고 뭐 그럴 거 있었네요. 그리고 이자 발생 부채가 3,000억 정도가 되고, 9,000억 부채 중에 이자 발생 부채가 30%, 영업이익률이 11%, 순이익률이 11%. 내가 계산할 때 조금 다른 부채 비율은 124% 이렇게 되는데, 114% 나왔어, 114%. EPS는 한 300원 정도, 365, 300원 정도로 계산될 거. 300원이 아니지. 하여튼 계산하면 천 얼마에서 계산을 하면은 지금 PER이 한7 정도. 내가 있을 때는 7 정도 나왔었다. 얘들은 조금 이상하다. 자, 다시 좀더 들어가면 기억해요. 용인이었어, MK전자. 자, 이게 19년부터 보면 SPIL 슈퍼리어 어워드 수상. 이제 자기들이 부품을 재료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아, 우리하고 좀 특출난 그 협업을 잘하는 기업, 이런 식으로 선정하는 거. 일하기 좋은 뿌리 기업, MK전자 중국 법인 아시아 우수 브랜드 선정, ASE, Outstanding Supplier,
스플라이어, 어워드 수상, 특허 등록, 2차 전지용 응급할 물질 그 제조 방법, 이런 것도 기술이 있다. 기술은 있다, 여기에. 뭐 이렇게 본딩 와이어 기술도 그 본딩 와이어를 뽑아내는 거나, 그리고 그 슬러그볼 맞지? 숄더볼을 만들어내는 거나, 이건 기술이 있어야 된다. 본딩 와이어가 91% 매출, 나머지는 그냥 얹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본딩 와이어의 원가가 금, 구리 이런 건데, 그런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계약할 때에, 주문받을 때에 금시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평균 건속률은 8년, 7년 정도. 연구비는 0.1%, 1.6% 쓰는데, 한 50억, 한 60억, 5, 60억 정도 잡으면 된다. 수출은 한 7대 3, 6대 3인가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고, 사채 쓰는 것들도 많고, 자회사로 토지 신탁 11%, NK인베스트가 여기에 토지 신탁을 25%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토지 신탁의 지분을 한 35%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자회사가 한 연결해서 30개. 재무 분석. 여기에 과거 거는 볼게 없어요. 과거 거는 재무 상태 정도만, 부채가 100%고 19년까지 부채 총액 자산 한 100대에 100 나오는데, 이거는 최근 걸 볼게요. 최근 거를. 이거는 최근 거 중요해. 자, 포괄 손익,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 빼고 매출액은 순이익 빼고 매출액은 뭐 높아진 것도 아니고 현상 유지지. 영업이익률은 뭐 이렇고, 이거 뭐야? 당기 순이익은 이렇고, 당기 순이익이 이렇단 말이야. 영업이익률 왔다 갔다 하고, 순이익률 땅바닥에서 이렇게 10% 왔다 갔다 10% 하고 1%, 11%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영업이익 증가,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 증가율도 이런 식으로 플러스 갔다가 500% 증가했다가 마이너스 60% 감소했다가 80% 증가했다가, 이렇게 막 멋대로. 그러니까 매출액은 꾸준히 잘 나오지만, 매출 원가가, 근데 매출액이 왜 이렇게 작아? 아, 분기 매출이구나. 얘들 매출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 NK전자는 매출 원가가 한95% 정도 차지하고, NK전자 안에 그 자회사가 있잖아, 연결해서 한국토지신탁, 거기가 그거 뭐 원가가 한 40, 50% 정도밖에 차지 안 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순이익을 엄청나게 끌어가지고 이 그룹 전체의 순이익이 한 80%를 커버하고 있다. 그래서 PER이 한 7, 8 이렇게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한11 정도 나오는 게, MK전자론 해서는 영업이익률이 한 1.7, 2% 정도밖에 안 나오고, 순이익은 한 7%밖에 안 나오고, 그 자회사에서 그걸 다 커버한다. 그러니까 토지신탁이 다 먹여 살린다. 소녀가장이다. 요렇게 보면 된다. 자, 재무상태 보자. 자, 부채 비율. 부채 자산은 조금 2조에 2조. 부채 1조. 부채 비율 114% 평균. 그리고 이거 뭐고? 또 뭐고? 유형자산, 유동자산, 총자산. 총자산이 감소됐다가, 총자산은 부채도 포함되는 거니까, 유형자산. 자, 여기 좀 그래프가 좀 올라갔다 날라간다. 자기 자본 증가율,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거니까, 자기 자본 증가하는 거는 요것만 보면 또 이래 되네. 2% 상승,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계속 늘어난다기보다는 한 100억, 그러고 뭐 매출 채권 이런 것도 한 저번 분기보다 한 100억 정도 늘어나고,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 채무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만, 이 회사가 기존적 기본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말로 해가지고 그냥 뭐고, 토지 신탁이 다 먹여 살린다 그러잖아. 반 이상을 먹여 살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토지 신탁이 다 먹여 살리기 때문에, 얘들이 좀은 못하더라도 이게 포트폴리오상 그 토지 신탁이 다 커버했다, 다 커버친다. 형만 믿어, 다 커버칠게. 그냥 우리 아들만 믿는다, 이런 거, 그런 거지. 사고 치는 게 아니고, 그냥 꾸준히 벌어가는, 꾸준히 수익이 들라면서, 뭐, 이렇게 이 회사를 버리고서는 이렇게 매출에, 전 세계 매출에 엄청나게 탑3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세계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본딩 와이어 기술이나 이런 데, 슬럭볼, 무슨 버리고, 까먹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버리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야. 매출 잘 올라와. 근데 매출 대비 이익률이 떨어질 뿐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으로 지금 쫙 현금이 쫙 쌓이, 흐름이 잘 흘러가고 있고, 단기 순이익이 그래도 이때 2019년에 한번 이렇게 마이너스 났지만 계속 플러스로 들어서고 있고,
주가도 끌어올라가고 있다. 17,900원, 3월에는 5,700원. 그래도 두배안 올랐다, 맞지?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자, 배당금도 계속 꼬박 지급하고 있고, 투자 활동 현금으로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재무 활동은 뭐, 이게, 재무가 마이너스 때리고 있고, 재무 활동 현금으로는 자산을 건드리든지, 자본을 건드리든지, 뭐 차입금이나 이런 것을 쓰든지 갚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야. 재무 활동 현금위, 현금 캐시, 활동 흐름, 재무로 이게 자본이나 은행에서 빌리는 것들에 대해서 현금이 흐르는 것들을 이렇게 흐름, 이런 것들이 현금 활동 흐름인 거야. 투자 활동은 투자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미래에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것들에 대한 흐름, 현금 흐름. 영업 활동은 돈 버는 것들에 대한 현금이 흘러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되면은 흘러 현금이 흐르지 않는다. 현금이 땅으로 꺼진다라고 보면 돼. 이게는 게 마이너스라는 거. 영업 활동으로는 마이너스라는 거는 매출은 플러스 될수 있지만 영업 활동에서 마이너스 됐다는 거는 재고 자산이 많이 잡히든지 재고 자산 많이 잡히는 것들도 매출에 잡히거든. 자산으로 잡히지. 매출에 잡히나? 매출 채권. 쏘리. 매출 채권은 매출로 잡히거든. 매출 됐다라고 적으니까. 그럼 매출 채권은 잡혔는데 돈은 못 받았잖아. 그러면 돈은 마이너스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까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많이 잡히든지 아니면 미수금, 매입 채무, 이게 뭐 많이 잡히든지. 매입 채무는 아직 돈안준 거거든. 매입 채무는 많이 잡혔지만 돈은 안 줬어. 그러면 돈은 또 있는 거고. 매입 채무가 적게 잡히면 또 돈은 준 거고. 재고가 또 많이 잡히면은 또 돈은 그거 물건만큼 또못 받은 거고 원가가 있어 빠지는 거니까 판관비에서 빠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적으니까 그 손익계산서만 봤을 때는 어디에 재무상태표만 봤을 때는 아니다 포괄손익계산서만 봤을 때는 그런 게안볼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그런 걸더 빨리 유출해 낼수 있다. 요거는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어디에 많이 투자를 했니 얘들이 어디에 뭐 건물을 샀니 땅을 샀니 땅을 갚았니 팔았니 뭐 했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조금 많이 유출할 수 있는 부분 유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걸 보면 제일 아래쪽에 보면 현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보여 요게 2600억 기말에 현금이 2600억 있구나라고 할수 있는 거 현금이 현금의 잔산은 요거 대비에 1000억이 불어났고 요거 대비 300억이 불어났고 요 대비 100억이 불어났고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1200억이 일로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1000억이 1200억이 돼서 170억이 불어났고, 그 1200억이 여기서는 시작점이니까 1200억이 2200억이 돼서 그래서 1000억이 불어난 거야. 와, 현금 1000억이나 불어났다. 2020년 1분기에. 그러면 이 1000억이 어떤 식으로 불어났느냐, 뭘 팔았느냐, 뭘 했느냐, 이런 거는 뭐 간단히 봐도 되고, 뭐 많이 쌓여서 그래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현금 흐름이 괜찮다. 최근은 괜찮다. 자, 투자 지표. 성장성. 이것도 분기로 봐야 돼. 과거 거는 잘 나왔다 보고.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매출부터. 매출은 고르잖아. 4분기 계르잖아. 2천억 정도가 얘들이 그냥. 얘들 공장률 한 6, 공장 가동률 60%가 70%밖에 안 들어가거든. 그런데도 이 모양이야. 자, 영업이익률 이렇고,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비슷하고, 당기 순이익. 자, 당기 순이익. 2019년에 마이너스 됐다가 2020년부터는 플러스 하는데 조금 들쭉날쭉 하잖아. 당기 순이익이 들쭉날쭉 하는 이유는 영업이익은 물건 판 거에 대해서 원가 빼기 판관비만 빼면 되는데 판매 관리비만 빼면 되는데 당기 순이익은 거기에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내가 땅을 투자하고 땅을 임대했는데 그때 소득 들어오는 거 아니면 땅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렸는 거 이자 주고 이자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들이 한걸다 더하고 빼고 세금까지 내니까 여기가 플러스 되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의외로 플러스 되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고 한 예로 내가 모토닉을 예를 자료 주는데 걔네들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한 800억 1000억 미만인데 이게 금융 자산으로 돈을 굴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부채가 6%밖에 안 되거든 부채율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차입금을 땡길 필요가 없잖아 자기가 있는 자산으로 돈을 계속 굴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타 수익이 1년에 그냥 60억은 벌고 시작해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영업이익은 60억 정도 되나? 60억 안될 끼야 모토닉 얼마 안 돼? 근데 얘들은 그냥 금융 수익에서 기타 수익에서 일단 60억을 벌고 시작해 그건 뭐야? 그럼 그 60억 번 거를 그냥 배당금으로 돌려버리는 거지 그래도 자기들은 계속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의 차입금이 부채가 적으면은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는 현금으로 투자를 계속 이뤄내서 추후에 계속 현금이 굴릴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많이 생긴다 많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아니, 투자 수익률이 그런 식으로 볼수 있다. 단기 순이익은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영업 이익과는 상관없이. ROE는 순이익 나누기 자본이니까 이게 땅으로 꺼지고 있지.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ROE는 9%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안 나온다. 타산이 안 나온다. ROA는 자산으로 나누는 건데 이것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는 투자 지분으로 나오는데 인베스트 커스텀인가? 인베스트 뭐 이거 같은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뭐 하겠다. 이거 투자 지분. 자본을 가지고 순이익을 가지고 그 투자 지분을 나눈 건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모르는 게 해석을 뭐 하겠다. 그래서 원가가 매출 총 이익률은 원가를 뺀게 20%, 뺀게 10%, 원가를 뺀게14%.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지만 이게 만약에 MK 전자만 하면은 원가를 빼버리면 95% 5% 돼요. 5%에서 영업이 판관비 2% 빼면 영업이익률 한2%돼 2%. 순익률 1.몇 프로를 벌어가지고 지금까지 뭐고 이때까지 유보금 그만큼 쌓아둔 거야. 34년 동안. 34년 맞나? 87년에 했으면 하여튼 30몇 년 동안 대단하다. 이 회사 대단하다. 이 회사 대단할 수 있는 게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이제 그 기술력을 딱 갖추고 있으니까 계속 돈은 벌었다 이거지. 회사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 계속 돈을 벌었다는 거지. 적게 벌고 그냥 연명을 유지하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은 그 적게 버는 거에 대해서 돈을 빌려 하다가 돈 갚다가 본리 다 보고 그러다가 무너지고 무너지면 그 캐파도 내가 흡수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거죠. 니 좋고 내 좋고 맞나? EPS, PR은 내가 계산했을 때 7. 몇배 나왔는데 얘들은 왜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래 나오지? EPS를 얘들은 좀 이상하게 계산한 거야. 봐봐. 400원 해볼까? 418원 더하기 37원 더하기 536원 더하면은 931이잖아. 이게 3분기에는 곱하기 25%는 더하기 991은 1500원이잖아. 1500원. 1500원 지금 주가 얼마고? 10800 나누기 1500원은 7.2잖아. PER이. 왜 이래 되냐고. 뭔데 이거? PER 11 68은 뭔데 68. 어이가 없네. 맞지? 이거 32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요 눌러 보면 PR 딱 기준을 누르면 주가가 7,500원일 때 계산한 거 요거에 대해서 요것도 아닌데 좀 이상하다. 하여튼간에 이거는 무조건 보면은 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도 계산해 보고 하세요. 그래야지 조금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PBR은 대충 잘 맞더라. PBR이 0점대라는 거는 1이 기준인데 1보다 그 돌려받을 게 많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PBR은 BPS를 구해야 되는데 BPS는 자본에서 내 자본에서 주식수를 나누면은 그게 자본 대비 주식수가 한 주당 가치가 16,000 하는 거야. 한 주당 지금 얼마야? 한 주당 가치가 10,000원이잖아. 그러니까 자본보다 못 받고 있는 거지. 저평가다라고 볼수 있는 거. 그러면 이거는 이 회사는 내가 무너지더라도 그 0. 몇 프로만큼 더 돌려받는 거지. 10,000원 투자했으면 더 돌려받는 거. 회사를 딱 정리하더라도 그게 보통 이런 식으로 PBR이 낮을 수 있는 거는 기존에 땅이 많다든지 아니면 공장이 크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옛날부터 해왔던 굴뚝주들 자산주들 이런 데가 자본이 많을 수밖에 없다. 신생업체 뭐 카카오나 뭐 이런 데는 자본이 많을 수가 없지. 공장이 필요 없는 거니까 공장 부지도 없어도 돼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높지를 않는 거지. 그런 것들은 PBR이 높을 수밖에 없고 옛날 회사들 막 이렇게 시멘트 회사들 뭐 아시아 시멘트 0.2인가 0.3밖에 안 돼. 얼마 전에는 벤유지도 0.2잖아.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부지가 있는 것들은 PBR이 굉장히 낮게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다. 자, 넘어가고 컨센서스 볼거 없고 업종 분석 비슷하겠나?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해볼까? 그럼 좋아. 시가총액 2천억 다 비슷하고. 자, 자산 1조 8천, 이거는 연결회사가 그런지, 이건 봐라. 조만한 회사다 다 1000억밖에 안 돼. 매출액 7천억, 이거 뭐 7천억이고, 이거 언제 건데? 19년 건데. 19년, 원래 7천억 안 나오거든. 원래 더 나왔나? 헷갈린다. 이거 비교할 수가 없다. 반도체 회사들 2%, 10%, 제조 회사들은 이게 다라니까. 8%, 3%, 11%, 인텍플러스가 좀 괜찮네. 11%, 영업이익률 11%에 순이익률 3%. 근데 영업이익이 400억인데 시총이 1800억. 그럼 멀티플 한 20억 정도 맞겠다. 맞지? 428, 428. 12만 480억. 아니다. 5420, 5420. 50배 정도 받고 있다. 50배.
PER은 11. 요 부채 비율이 93%, 40%. 사이맥스, 사이버거,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률, 바로 이렇게 낮다니까. 2%. 영업이익률이 2% 되고, 뭐야, 순이익률이 만약 2% 되잖아? 그러면 은행에서 2.1% 이자를 빌리면 어디 되겠나? 이자 갚다가 도루묵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더 좋지만, 이렇게 말고 다르게 좀잘 버는 회사들도 많다니까. 아니면 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든지, 다른 데는 따라하지 못하는. 이 회사는 있잖아. 본딩와이어. NK전자, 섹터 주가 수익률 83% 상승. 자, 이거는 분기로 봐야 되는데, 분기로. 분기로 안 봐지래. PER. 안 나온다, 이게. 2020년, 이건 1분기까지는 볼거 없고 2분기를 봐야 되는데, 자, 반도체 섹터는 7% ROE. 부채 비율, 반도체 섹터는 35%인데, MK는 110%거든. 유동 비율, 반도체는 260%인데, MK는 563%. 이게 좀 2020년께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지분 현황. 자, 10% 이상. 그러니까 여기에 차정훈 대표가 최대주주라고 했잖아. 여기가 15년부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최대주주가 몇번 바뀌었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다. 하여튼 많이 바뀌었더라고. 이때까지 한 5번, 전자공시에만 나와 있는 것만 5번 바뀌었는데, 그게 큰 의미, 하여튼 그렇다. 이게 마진이 너무 적으니까, 막, 이게 자금이 들어와서 확확 세탁하는 것 같아. 5%씩, 기타 주주. 자, 네 자금 없으니까 우리 사모펀드로 들어갈게. 사모, 그걸로 들어갈게. 이러면서 쑥쑥쑥쑥 들어와가 지분을 확 해가서 대주주를 싹 바꿔버리는 거지. 일은 네가 해라. 그냥 대신 우리가 이런 거 할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신종진, 신종진, 뭐 장영식 있는데. 신성건설, 신성건설이 아까 전에 차정훈 대표가 있다고 했는 최대주주. 여가 실세. 자, 바로 마무리 지러 갈게요. 자, 여기에서 MK전자를 다시 이제 마무리 지으면은 매출이 꾸준히 19년까지 상승했고, 20년에도 작년 매출을 상회할 거로 보여요. 2천억, 2천억, 2,200억이니까 거의 6천억 넘어갔던 게, 다음에 또 2천억만 나더라도 8천억 넘어가잖아.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400억, 260억, 이거 얼마고? 260, 400억 하면 400억에 800억. 그러고 또한 400억 안 나올란가? 영업이익은 넘어갈 것 같기도 한데 못 넘어갈 수도 있겠다, 맞지? 근데 매출이 넘어갔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넘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내가 계산했을 때는 한13% 나왔었고, 순이익률도 전자공시로 봤을 때는 10% 정도 나왔었고, 매출 대비. ROE는 매출 대비 한7% 나왔었고, 부채 비율은 한114% 비슷하게 나왔어요. 당좌 비율 47%, 유동, 유보율이 3200%. 유보율을 내가 자세히 설명을 뭐 하겠다. 6%죠. 자본 대비 현금 가지고 있는 유보, 그건 것 같은데. EPS는 한천 얼마 나와서, PR이 7.8. 7.8. PR이 7.8. 그리고 PBR은 0점대, 0.65 정도. 한 주당 가격이 16,000 정도 하고 있어요. 배당금은 시가 배당률, 배당 성향. 배당 성향은 순이익의 1%, 11%, 8%, 순이익이 6%를 줬는 거고, 이거는 주가 대비 1%, 주가 대비 1.1%, 뭐 이런 식으로 배당금을 40원, 100원, 이런 식으로 140원씩 줬다. 요게 단독이고, 요게 연결되는 재무고, 요게 MK 넘어와서 보면은, 자, 1부터 10까지, 5가 평균이고, 1로 갈수록, 저 숫자가 낮아질수록, 제가 나쁜 점수를 주는 겁니다. 10으로 갈수록 높은 점수를 주고, 요거에 적어놨는 거는 토지신탁하고 다 연결된 거야. 종속기업과 다 연결한 매출이 6,200억이고, 매출 원가가 84%, 520억에 매출 원가가 들어가고, 판관비가 148억, 2.2억, 2.2%, 영업이익이 13%, 순이익이 10%고, ROE가 7이야. PER은 7.8이 나오고, 부채 비율은 124. 근데 여기서 MK전자만 하면은 매출액이 3,400억에 매출 원가가 95%가 들어가. 3,307억이 원가가. 그럼 뭘 빼야 돼? 판관비를 빼야 돼. 79억. 빼니까 영업이익이 86억 남네? 2%야, 2%. 매출액. 그럼 뭐야? 거기서 또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 50억 남아. 그게 1.4%. 50억의 ROE가 4.7%고 PER이 33배가 나와. 그러면 MK 점자만을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 부채율도 217%. 자, 요렇게 섞여 있는 회사에서 내가 이제 점수를 매긴다. 나는 가지고 싶은 거한 6점 정도를 했는데,
이게 왜, 방금도 말했다시피 이게 종속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그 중에 한국 토지 신탁 회사가 토지 신탁으로 그 애들은 영업이익률이 한50몇 프로가 돼. 그러다 보니까 그 돈에서 그 수익으로 거의 뭐 거의 다 커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걸 보면은 NK전자가 그냥 거저 훌빠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NK전자가 이게 그거지. 원기옥을 충전하면서 공격할 때까지. 야, 내 시즈 탱크 만들 때까지 니좀 견뎌봐. 내 탱크 배틀크루저 나올 때까지 니 견디고 있어라. 견디고 있어라. 그런 것처럼. 커버해주는 거. 앞에 포토 캐논으로. 그거라 볼수 있지. 얘가 멋지다, 맞지? 그러니까, 같은 편에 포토 캐논을 입구에 막 해줬어. 그러면서 뭐가 나와? 배틀크루저가 나와. 그럼 이 회사에서 배틀크루저로 할수 있는 거는 2차 전지, 뭐, 응극제 활성화. 물질, 그러고 뭐 또, 뭐, 와이어 본딩, 그거 말고 또 새로 또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나오는 게 하여튼 특허나 이런 기술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들이. 이 회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모자라는 회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터져버리면, 이때까지 미운 오리 새끼가 배트크루즈가 한 바퀴 돌면서 다 커버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될수 있는 걸로 캐논이라는 선택에 한국 토지 신탁이 있어서, 이 회사는 뭐, 밸런스가 맞다. 이렇게 볼수 있나? 그러면 돈은 잘벌 것이냐? 저는 6점을 줬는데, 돈은 토지 신탁 회사가 잘 벌고 있어서 괜찮은데, 걸리는 거는 이게 토지 신탁 회사가 이제 소송 많이 걸리고, 영업력은 지금 조금 하락세는 있지만,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빌려주는 회사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땡큐인 거야. 왜? 금리가 올라가면 1% 올라가면 1% 올라간 만큼 수익이 더 들어오는 거지.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돈을 덜 버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 뭐 최저금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겠지. 왜?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돈을 회수해야지. 코로나가 언제까지 코로나일 수 없잖아. 그러면 올라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토지 신탁 매출은 올라가고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가고 땡큐인데 그런 것들. 그러고 또 소송돼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지금인가에 저는 6점 줬는데 연결 매출은 PER 7.8. 오 땡큐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요거 전 자기 단독으로 봤을 땐 요런 게 있고 만약에 이게 이거 한국 토지 신탁을 팔아버리면 팔리는 없겠지만 팔 수도 있잖아 맞지? 다른 거 한다 하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있다. 6점 내 너무 적게 줬나? 지금인가? 5가 평균이니까 5가 아무 생각 없는 거니까 6이라는 건 조금 뭐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이 기술 본딩 와이어 기술 구슬 숄더볼 구슬이란다. 숄더볼 기술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건 고신뢰성. 기존에 쓰던 거에서 새로운 걸 쓰려 그러면 기존 라인들 모든 걸싹 갈아치워야 돼. 그러면은 기존에 그걸 물건을 오더 내리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너희 왜 기계 받고 날짜 그거 뭐 고객 그거 날짜까지 계약 날짜까지 정확하게 하고 불량률 얼마 이상 되면 우리 크레임 건다 이렇게 해버리면 작살나기 쉽게 못 바꾼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일본 놈들은 했지. 언제? 작년 오마이갓 작년에 했지. 작년에 뭐라고? 야 너들 우리 물건 안줄 거야 땡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거 기존에 하던 거를 싹 바꿨잖아. 그래가 지금 막 99.9의 N승 N의 9승 막 이런 거잖아. 9가 9개, 99.99999 이런 걸막 만들어내고 원래 있었는데 그 라인에 투입하기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 기존에 대기업에서 그걸 쓰고 싶어도 고객사에서 그런 걸 이렇게 허용해주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이런 삽질 해줘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그거 나온다 하면 한번 테스트 해봐라 하니까 괜찮네. 그럼 갈자. 땡큐 된 거지. 일본놈들 그래서 삽질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신생업체가 파고 들어올 수가 없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높은 신뢰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쌓기는 너무 힘들다. 이 회사는 30몇 년간 쌓아왔다. 싸냐? 수치상으로 싸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래도 캐논 포토 캐논은 입구에다 박아주는 회사가 있어서 토지 신탁이 있어서 견디고 있으면은 뭐 응국제 뭐 하나 터지면은 대박 터질 것 같다. 경영자는 이게 대주주가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뭐 어떻게 뭐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6점 줬다. 원가가 높은, 너무 높은 게 문제다. 걱정 안 하겠냐? 걱정 소송 걸린 것들도 조금 여러 가지 있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깔끔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원가가 너무 높은 게, 원가 대비 마진이 적은 게 조금 그렇다. 한국 토지 신탁이 만약에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좀 매출이 조금 부진하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버리면 바로 여기에, MK전자에 바로 직격이 온다.
그게 아니고 잘 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바로 직격이 온다. 그런 것들이 걱정되고. 영업이익률은 ROE는 7% 나와서 3점을 줬고, 영업이익률은 13% 나와서 4점을 줬어. 총점은 5.4점 나왔다. 위험한가? 114%의 그 뭐야 부채율은 뭐 위험하다라고 하기까지는 좀 괜찮다. 그 대신에 이제 뭐 사업성은 이런 것도 좋은데 원가에 비해서 너무 원가가 너무 높아서 조금 수익률이 저조한 게 조금 문제지. 자식에게 요거는 아직까지 자식에게 넘겨줄 만한 거예요. 일은 진짜 많이 하는데 돈은 조금 가져가는 거지. 무엇으로 돈 버나? 본 와인딩 그거 와이어 그리고 숄더볼 구슬 이렇게 그거 예전에는 이렇게 선을 이렇게 반도체 선을 이렇게 기판 열어보면 반도체 이렇게 메인보드 보면 반도체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보이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CPU처럼 CPU 안에 그 CPU가 에폭시로 이렇게 코팅돼 있거든. 그게 EMC라는 에폭시 몰딩 그걸로 돼 있는데 그 안에 그 녹화가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선을 다 연결한 거야. 그게 본딩 와이어라는 머리카락보다 엄청 가는 기술. 그걸 이제 그걸 연결해 주는 기계가 있고 연결해 주는 실을 뽑는 게이 MK전자인데 그거를 전 세계 그 캐파를 한 3위 정도 2등 3등을 하는 엄청난 회사지. 그게 또 재료가 금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한다. 그리고 숄더볼은 그 밑에서 이제 기판과 CPU 밑에 보면 다리에 그게 예전에는 뭐 바늘 달리는데 바늘 같은 게 말고 이제 구슬 베어링 같은 게 달려. 그게 연결돼 가지고 하는 그건 설명이 좀 애매하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주력 무기고 90% 매출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뭐 이제 갓 쪼매쪼매 차폐제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매출이 조금 적다. 수출이 한 6대 3 정도. 그리고 토지 신탁이 지금 매출은 반 이상을 먹여 살린다. 그렇다. 그러니까 토지 신탁이 입국해는 하고 있고 얘들이 배틀 크루즈를 하고 있다라면 배틀 크루즈가 나올 때까지 견디면 되고 배틀 크루즈가 없다라면 뭐썩 비전이 클까? 이런 생각이 드는 회사. 네, 감사합니다.